이상어 올리 베베 띵 윌리엄, 나 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 용감한 소방관이 될래. 우리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용감한 소방관 출동이다! 용감한 소방관 불난구 출동해요.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출동 준비! 지켜주세요. 첫째! 입과 코를 막고 둘째! 맞은 자세로 셋째! 계단으로 달려가요. 조심히! 조심조심 고맙습니다. 저기 좀 봐, 또 불이 났어. 용감한 소방관 출동이다. 용감한 소방관 불난구 출동해요. 곳에 불이 붙었어요. 도와주세요. 출동 준비 지켜주세요. 제자리에 멈추고 둘째 바닥에 엎드려 셋째 뒹굴뒹굴 뒹굴어요. 뒹굴뒹굴뒹굴 뒹굴뒹굴 119 119 불났을 때 119 119 119 불났을 때 119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용감한 소방관 출동이다! 용감한 소방관 불난구 출동해요. 우리 애가 불 속에 갇혔어요! 구해주세요! 출동 준비 지켜주세요. 첫째! 옷장에 숨지 말고 둘째! 승강기 타지 말고 셋째! 큰 소리로 외쳐요. 저 여기 있어요! 119! 119! 불 났을 때는 소방서입니다.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앵앵 소방차 불을 끌어가지요. 헬멧 여기 호스 여기 준비 완료. 소방서입니다. 도와주세요. 친구가 위험해요. 출동!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앵앵 소방차 친구들을 구해요. 사이렌 여기 차다리 여기 준비 완료. 도와주세요. 친구가 위험해요. 출동!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에이 소방차 친구들이 구해요. 사이렌 여기 사다리 여기 준비 완료.
소방서입니다. 도와주세요! 불이 났어요! 출동!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오른쪽 왼쪽 소방차가 간다. 소방차 불을 끌어가지요. 헬멧 여기! 호스 여기! 준비 완료! 아기상어 변신놀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상어가 엄마 상어, 아빠 상어와 함께 있네요. 올리,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렴. 맞아. 세상엔 멋진 직업이 정말 많단다. 아기상어는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 이게 뭐지? 아기 상어 앞에 신기한 상자들이 등장했어요. 우리 하나씩 열어볼까? 우와! 올리가 의사가 되었어요. 올리는 이제 의사 상어야.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뚜루루뚜루 의사 상어. 어? 저기 환자가 있다. 우리 어서 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자. 거북아, 많이 아프지? 걱정 마. 올리가 널 잘 치료해 줄 거야. 우와, 멋져, 올리. 거북이도 정말 고맙대. 그 다음은 어떤 직업으로 변신해볼까? 우와, 아기 상어가 멋진 경찰관이 되었어. 친구들을 구하러 출동하자.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뚜루루뚜루 경찰 상어. 어? 저기 친구들을 괴롭히는 해적 문어가 보여요. 해적 문어 꼼짝마! 널 체포한다! 우와! 올리가 친구들을 구해줬어요. 고마워, 올리. 올리는 의사도 경찰관도 정말 잘 어울려요. 어? 그런데 이건 뭐지? 우와! 발레리나 아기 상어야. 정말 우아한걸?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뚜루루뚜루 발레리나 상어. 어? 올리가 어디 갔지? 우와, 올리! 너처럼 우아한 상어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상자는 뭘까? 아하! 마지막은 바로 용감한 소방관이었구나.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뚜루루뚜루 소방관 상어.
어? 친구들이 위험해! 올리가 불을 껐어요! 올리도 무서웠을 텐데 친구들을 위해 용기를 냈구나! 정말 대단해! 의사 상어, 경찰 상어, 발레리나 상어, 소방관 상어 모두 정말 정말 훌륭해요! 어때? 어떤 직업이 제일 좋니? 네가 뭘 하든 다 멋질 거야, 올리. 맞아요. 아기 상어는 뭘 하든 다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 옷장을 열면 쇼쇼쇼 모두 다 함께 쇼쇼쇼 신나게 놀자. 준비됐니? 예! 보이보이 핑크퐁이랑 핑크퐁 뚜루뚜루 아기 사모랑 몰리 모두 여기 모여라. 어디? 바로 여기 쇼쇼쇼. 소방관, 수의사, 바가 축구 선수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정말? 공룡, 고양이, 트로폰, 크레인 오!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궁금해. 핑크퐁 쇼쇼쇼쇼쇼. 안녕, 나는 포이 포이 핑크퐁. 나는 아기 상어 올리.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여기는 핑크퐁 쇼쇼쇼. 아무도 모르는 옷장 속 비밀 공간, 우리만의 공간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주제를 알려줄 서프라이즈 에그. 출발. 어디? 생길 거야. 오, 갈라진다. 조금만 더. 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방관. 우와, 소방관. 소방관은 정말 멋있어. 맞아. 쇼쇼쇼에서 우리 함께 소방관이 되어볼까? 오늘의 미션. 소방관 대기. 우와. 도리도리 돌돌이. 어? 돌돌이? 얼링? 돌돌이! 도리도리 돌돌이 나는 가방 돌돌이. 무엇이든 들어있지 내 커다란 몸속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 도리 돌돌이만 있다면. 소방관에 대해 알고 싶은 가방? 내가 아뜨아뜨 섬에서 소방관의 가방으로 있었지. 모두 와서 볼 가방. 자, 먼저 모자. 오호! 이 중에 소방관 모자가 뭐더라? 오호! 이곳은 근사한 나들이 때 쓰던 그거! 눈도 적절하게 가려주고 얼굴도 멋져 보이게 해주지. 하지만 벗겨지기도 쉽고 머리를 보호해주기는 어려워. 오, 노! 어서 들어가봐. 에구, 이게 뭐야? 머리에 딱 붙는 수영모자. 머리에 꼭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넌 너무 얇고 불에 잘 타잖아. 안 돼. 찾았다. 머리에 꼭 맞고 불에 타지 않고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이거. 소방모자. 이게 딱인가 봐. 그 다음 신발. 민첩하고도 안전한 소방관의 신발은 롤러스케이트. 넌 빠르고 단단하긴 하지만 편하게 움직일 수 없잖아. 어서 들어가봐.
변한 운동화? 오, 조금 헷갈리는데? 맞나? 아닌가? 아니야, 좀 더 두껍고 불에 타지 않아야 해. 소방 부츠! 불에 잘 타지 않아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 아주 딱이지! 어때? 아뜨아뜨 섬에서 만난 소방관의 물건 멋지지 않아? 우와, 정말 멋지다! 돌돌이 덕분에 소방 장비를 모두 준비했어! 그럼 나는 이만 가볼까 봉! 도리도리, 돌돌이! 안녕! 소방 장비 준비 완료! 핑크퐁, 빨리 출동하자! 잠깐! 얼링! 커다란 물탱크, 긴 호스와 확성기를 가진 소방관의 단짝, 소방차와 함께 가야지! 친구들! 불이 나면 소방관과 함께 달려가는 용감한 소방차를 찾아봐요! 저 뱅그르르르 뱅뱅! 자, 잘 봐야 돼! 어? 어, 이건 아닌데? 아닌가? 저건 경찰차잖아! 아이 참, 분명히 봤는데? 친구들, 조금만 더! 어? 찾았다! 소방차! 출동! 소방장비도 오케이! 소방차도 오케이! 불이야! 사람아, 이건 네가 쿠키를 태워서 오븐에서 연기가 난 거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랐지? 엄마, 쿠키 다시 만들어요. 핑크퐁, 근데 정말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잠깐.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키키한 냄새. 아이, 키키하다니! 키키하다니! 어머, 정말! 웬일이야, 진짜! 어디가 키키해?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홀링? 우리는 양말이에요! 앞모습은 양, 뒷모습은 말, 우리는 양말이에요! 양말이, 양말이 내 말을 들어봐, 들어봐. 에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불이 나면 일단 그곳을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죠. 에이, 무슨 소리. 불이야! 외치는 게 먼저라고. 그럼 119에 신고는 언제 하지? 왜?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빠져나오는 소리야? 게 우선이야. 내 말이 맞다고. 신고하자. 그래, 너 말 맞아. 아니야, 양이야. 신고해야 하는데. 응? 응?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양말이의 선택은? 불이 나면 일단 도망! 불이 나면 우리예요! 불이 나면 119 콜! 응? 모두 다 정답! 뭐? 정말? 정말? 화재시 해야 할 일. 먼저 불이야! 큰 소리로 외치고! 외치고! 119에 신고한 뒤! 신고한 뒤!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높은 곳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지! 큰일 날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쩌려고! 계단으로 가는 게 안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계단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에헴! 그게 아니라니까! 엘리베이터가 맞다니까! 계단이지, 계단!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엘리베이터!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말이의 선택은? 높은 건물에선 계단으로! 높은 건물에선 엘리베이터! 높은 건물에선 나도 몰라! 과연 정답은? 계단입니다! 에헴, 봤지? 엘리베이터가 제일 빠른데!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 안쪽에 연기가 들어가면 큰일이지! 하긴,
연기가 아주 무섭긴 해. 무서운 연기를 피하려면 물을 묻힌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벽을 짚으면서 차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수건이 없으면 옷으로 막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옷을 안 입었으면 어머머머 옷을 왜 안 입니? 아니 만약에 말이야. 아 몰라 만약이라는 것도 있잖아. 옷을 왜 안 입는다는 거야? 옷으로 아니, 막으면 만약, 되지. 만약에 여러분 불 조심하세요. 핑크퐁 쇼쇼쇼 올리! 이것 봐! 내가 소방관이 되었어! 우와 멋지다 핑크퐁! 핑크퐁 올리 도와줘! 우리 집에 불이 났어! 자 그럼 렉스와 배바를 구하러 출동해볼까? 호이 호이 핑크퐁! 소방관 퐁 출동 완료! 용감한 소방관에게는 뜨거운 불도 문제 없지. 이봐. 자, 와. 후. 후. 미션 성공. 소방관은 정말 용감해. 나도 해볼래. 잠깐만. 나도. 핑크퐁. 나도. 안 된다니까. 올리도 해보자. 해보고 싶어. 기다려. 올리도 할래. 그럼 한 번만이다. 요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외쳐봐. 소방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죠. 우리의 친구. 소방관. 눈이 아파요 이란 만지가 들어갔군요. 비비지 말고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아기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